태초에 철학이 있었다. 하늘과 땅 사이 쏟아진 궁금증, 세상의 모든 질문 이제 철학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철학 어렵다고요? 일단 맛이라도 봅시다. 철학의 맛. 지금까지 이런 코너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철학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철학의 맛, 지금까지 맛보기에 불과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철학의 맛, 여러분의 성원으로 본격적으로 고정 코너가 됐어요. 앞으로 목요일 격주로 만납니다. 자, 철학의 맛을 보여줄 두 분, 책을 만 권 이상 읽은 남자 철학 박사님, 정치 철학자 김만권 박사,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만 권 이상 읽은 건 맞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만 권 이상은 죽을 때까지 읽어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읽었다고 해요. 자. 이름이 만 권인데 뭐. 네. 양질의 철학자입니다. 철학의 에피소드 있고요. 동서양 철학을 넘나듭니다. 슬슬 풀어주는 양지열 변호사,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만권 박사님의 조교 역할입니다. 아, 네, 그럴까요? 네. 저는 네, 학생으로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철학의 맛, 오늘은 정치권에 부는 바람. 바람 젊은 바람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정치가 좀 변화하기를 열망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항상 그랬어요. 네. 아이, 그놈이 그놈이다. 다 썩었다. 니네 뭐하냐. 국민들을 위해서 뭘 하냐. 이런 얘기는 계속 있는데 지금 갑자기 국민들이 바꿔라. 세대교체해라. 이런 바람이 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불기 시작한 이준석 돌풍. 어떻게 보시는지요, 양지열 변호사님? 얘기하신 것 중에 말씀드리다 떠오르는 게요, 늘 그런 부분들이 있죠. 항상 그렇죠. 그러니까 젊은 세대와 그다음에 기성세대와의 갈등, 뭐 이집트 피라미드에도 요즘 젊은 세대들이 버릇이 없다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하고. 그렇죠. 소크라테스도 네. 그랬어요. 요새 소크라테스. 청년들 보면 말세라고. 예. 그게 심지어 최근에는 메소포타미아 문명까지 거슬러 올라가더라고요. 거기 진흙 상형 문체에도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 그래요? 아, 그러니까, 이게 뱀이 막 이렇게 물라고 예. 하는 게 그게 청년들이었군요. 그런가 봐요. 근데 이 얘기를 제가 갑자기 떠올린 이유가 뭐냐면, 그런 욕구는 항상 있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국민의힘에서는 유달리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최근 몇 년 사이에 정권 교체가 될 정도,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정권 교체, 그러니까 탄핵이라는 게 쫓겨나는 있었죠. 정권 네. 교체가 있었잖아요. 그걸 하면서 이제 보수는 어떤 패배 의식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보수를 지지하는 쪽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자리 잡고 있던 정치인들이 물러나질 않았죠. 안 변했죠. 네. 그들이 그대로 자리를 잡고 있었죠. 그리고 몇 년 동안 그래서 뭐 문재인 정권 들어나서도 뭔가 그분들 입장에서를 뭔가를 해보려고 해도 제대로 되는 게 없었던 상황이었고,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그분들을 계속 심판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변화라는 게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것 같고, 또 거기에 더해서 이제 이 문재인 정권 역시도 청년들 2030 세대는 역시 기성세대인 건 똑같아요. 그렇죠. 뭐 보수 진보 따질 것도 없이 그냥 집권하고 있으면 젊은 청년들 입장에서는 기성세대잖아요. 집권층이니까.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준석이라고 하는 상대적으로 젊은 정치인이 이런 부분에 뭔가 좀 맞아떨어지는 걸 보여준 게 아니냐. 근데 이게 되게 좀 희한한 부분은, 사실 이준석 지금 후보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는 영선 중진이라고. 그렇죠. 새로운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아주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계속 사실은 분이세요. 거의 중진급인데 네. 어쨌든 그게 오히려 젊은 층에 보면 젊고 똑똑한데 기성세대에 밀려서 뜻을 못 펼친 사람처럼 또 보이기도 하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한고 박사님. 예.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처음에는 좀 의아했었어요. 왜냐하면 이준석 현상을 지켜보면서 저는 좀 제가 진짜 그 옛날 사람인가 봐요. 저는 이준석 그 씨가 하는 말이 저는 어떻게 들렸냐면, 여기 우리 대한민국 청년 남성 여러분, 여기 그 대한민국이 되게 지금 불평등해 보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이 불평등 문제를 고치겠습니다. 대한민국 상위 10% 남성을 밀어주시면 그 문제를 고쳐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남자 얘기만 했었어요. 예, 그리고 더 나가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근데 사실 이게 이준석 그 시간 내세우고 있는 이게 핵심적 아이디어가 능력주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능력주의에다가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성평등 문제로 그러니까 갈라치기를 하고 계신 건데. 있는 건데, 그러면 이게 지금 이 문제를 다 그런데 이 문제를 가만히 들었다 보면 능력주의라는 해결책 자체는 보통 상위 10%를 위한 정책이고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실제 여기에 그 거기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다수의 청년들이나 다수의 어떤 남성 청년들한테는 이게 혜택이 미칠 수 없는 해결책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현상이었어요, 저한테는. 해결책이 아닌 걸 해결책으로 제시했는데 해결책으로 받아들이면서 이걸 이제 남성 다수들한테 어쨌든 지금 이게 페미니즘 이런 현상이 우리가 지금 잘못된 거 보기 싫으니까 이거 저한테 권력 주시면 이거 바꿔드리겠습니다. 대신 제가 미는 정책은 남성 상위 10%를 밀어드리는 겁니다로 저는 들렸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그런데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기이했어요. 예. 네. 10년 동안 가장 얼굴이 많이 알려진 TV 종편 어디에나 나왔기 때문에 얼굴이 알려졌고 새롭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새롭다면서 갑자기 다른 뭐 비전이나 정책이 있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떡상.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마치 비트코인처럼 오르네. 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참 모순되게 잘 뜯어 보면 모순될 수 있는데 이 최근에 이제 이 문재인 정권에서 비판하면서 불공정 문제를 굉장히 많이 거론을 했죠. 얘기했죠. 공정 정의 불공정. 근데 이게 불공정 공정이 이제 우리 법적으로는 이런 얘기하죠. 적극적 평등 실현이라고 해서 평등 조치라고 해서 뭔가 그동안 사회에서 대우받지 못했던 사람들을 평등하게 끌어주기 위해서는 그분들에게 조금 더 계단처럼 앞서 나가게 해주는 장치들이 여러 가지를 마련을 합니다. 예. 대표적인 게 이제 여성 문제에 있어서도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사회적 약자였고 지금도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도와주기 위한 장치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해야죠. 근데 그게 자칫 잘못하면 역차별 문제가 거론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 네. 그래서 남성들이 아니 저 사람들 여성들을 저렇게 도와주는 건 우리를 차별하는 거야라는 쪽으로 가버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불공정 문제도 뭔가 기득권 측이 뭔가를 다 가지고 있어서 사실은 뭐 공평하게 나눠주기 위한 것들인데 그거를 기회를 박탈당했다라는 식의 그런 어떤 환경이 조성돼 있었던 거거든요. 그 환경을 깨기 위해서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능력 있는 사람은 누구나 나설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겠다. 공정이라는 이름으로 불평등한 어떤 사회가 이루어진 걸 깨겠다라는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능력주의와 이 공정이라는 게 꼭 맞는 건 아닌데 이상하게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그게 맞는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현상이 있죠. 근데 지금 최근의 연구들은 다 뭘 말하고 있냐면 원래 능력주의가 신분사회가 존재했을 때 그 신분사회를 깨는 데는 정말 효과적인 기제였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능력주의가 이제 오로지 능력 있는 자들만이 성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면서 능력을 자식들에게 세습시켜주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능력주의가 또 하나의 신분을 만드는 불평등 기제로 고착되었다라는 게 최근에 연구 대세예요, 그게 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예. 공정이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능력이라는 예, 예. 게그 개인이 오롯이 자기의 노력으로 이렇게 취득한 그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아니, 이건 대표적으로 저는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꾸 능력주의를 내세우는데 이준석 씨가 능력주의를 자꾸 내세우는데 전 이것도 좀 아이러니한 게 아니, 박근혜 대통령한테 전 대통령한테 간택해서 되게 픽업된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래도 하버드 다니고 있었어. 뭐 하버드 졸업생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하버드 나온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이준석 씨 하나뿐이겠어요? 네. 그러면 그 중에서 하나로 선택이 됐다라는 건 되게 운이 작동했고 행운이 작동했다라는 건데 이건 실력과 노력만으로 될 수 있는 일 아니거든요. 절대 아니었죠. 예. 그런데 이렇게 자기한테 운이 그렇게 작동했다는 건 작동했고 그 운으로 가장 어떻게 보면 쉽게 정계에 입문했고 거기서 가장 쉽게 주목받은 사람이 또 이렇게 능력주의를 내세우니까 그것도 좀 아이러니한 느낌이 들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떡상이라니까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죠. 기성세대에 대한 어떻게 보면 비판 내지는 거부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게 부동산이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요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쉽게 그냥 뭐 대기업 좋은 회사를 들어가도 서울에 집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젊은 세대들은 능력주의가 깨졌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누구나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다른 어떻게 보면은 좀 잘 돼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그 사람만큼이 못 되더라도 뭔가 거기서 대리만족? 아, 저렇게 젊고 저런 사람도 지금 능력이고 똑똑하니까 더 그 어떻게 보면 그 기라성 같은 정치인들을 물리치고 위로 올라설 수 있구나. 설령 그게 아주 이례적인 현상이고 사실은 예. 일반적인 현상이 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지지하는 원인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이준석 그 돌풍이 불기 시작한 거는 국민의힘이 바꿔야 된다, 자성해야 된다, 변화해야 된다 이거보다는
민주당 그리고 지금 정권을 잡은 사람들한테서 희망을 기대를 못 충족시켰다 이런 그 조금 불만이 많이 좀 함유되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그건 당연한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기성 정치가 지금 어쨌든 젊은 세대들한테 거의 희망을 못 주고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젊은 세대들이 볼 때는 기성 정치가 그 권력을 이용해서 오히려 자기 이익만 계속 증진시키고 확고히 뭔가를 공고히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반발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이준석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준석 씨 같은 경우에는 또 하나 그 개인적인 입장으로 좋았던 건 뭐냐면 오히려 원내에 있지 않는 정치인이라서 한 번도 의원이 되지 않은 정치인이라서 오히려 아웃사이더처럼 네. 비춰지는 그런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통적으로 기성세대에게 기성세대로부터 희망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아웃사이더로부터 자기의 대표성을 찾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약간 인사이드지만 아웃사이더처럼 보일 수 있는 성향을 갖고 있어서 이것도 상당히 유리한 측면이 작동했던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이제 아까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기성 정치인들은 젊은 정치인들이 이렇게 나와서 이런 젊은 정치의 혁신의 바람이 불고 있는 걸 바라보면서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정말 뼈저리게 반성해야 되는 그런 순간인다는 생각은 듭니다. 지금 우리가 정당 정치의 원래 의미가 뭐냐면 사회적 갈등을 제도적으로 해결해 주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제도적으로 제대로 해결해서 사람들한테 뭔가 해결책을 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정당 정치가. 그런 점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 기성 정치인들이 반드시 반성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점심시간에 제가 이렇게 한 바퀴 둘러봤는데 반성하는 정치인들 별로 없던데요. 양재열 변호사님. 갑자기 이제 어쨌든 저희가 일반 그러니까 정치 얘기만 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철학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정치를 바라보는 우리의 전통적인 시각은 어떤 걸까를 떠올려 보면요. 동양철학이 가장 뭐 기원 내지는 시작으로 제자 백가시대를 흔히 들지 않습니까? 네. 그때 뭐 유가 무가가 다 그때부터 시작돼 법과 다 그때부터 시작됐고 그것들이 혼합이 돼가면서 이제 성리학적으로 정리가 됐다라는 건데 일반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근데 이게 쉽게 감각하기 쉬운 게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통치 기술이었어요. 네. 동양의 철학은 통치 철학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도자들을 위한 겁니다. 왕을 단순히 딱 쉽게 늘어나는 그게 많이들 그냥 쓰는 예를 말하지만 수신제가 치국평천하잖아요. 집안을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얻는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동양 철학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지도사상은 사실은 능력주의에 되게 가까운 겁니다. 그렇죠. 모범이 되는 그러니까 서양식으로 말하자면 플라톤의 철인 같은 그런 인물이 나타나주기를 우리도 바라고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의 지도자들이 그런 모습을 못 보여준 거죠. 그게 이제 조금 전에 김만곤 박사가 얘기한 것처럼 정당 정치의 원래 의미로서의 사회적 갈등의 중재 역할을 못한 것일 수도 있고 사회는 급변해 나가는데 정치인들은 하나도 안 달라지는 것 같고 그치. 그러니 어쨌든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준석 후보가 제 비전과 철학을 보여주겠습니다 이렇게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사실 철학이 정치인들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김만곤 박사님 정치인에게 필요한 철학의 덕목 철학은 아니 뭐 어느 시대의 정치인이든 그 시대 정신을 반영한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네. 예, 그런 철학을 갖는 건 뭐 당연히 젊은 정치인 이준석 씨 같은 분도 당연히 가져야 되고 많은 이제 정치를 하고자 하는 젊은이들이 다 가져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젊은 정치인들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철학이라고 했을 때 그 철학의 중심이 저는 변화라는 건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우리가 안정을 추구한다고 한다면 기존의 정치인들도 충분하고 옛날 사람들도 충분한데요. 실제 이제 여기 우리 그 말하는 이제 통치자, 지도자로 보면 서양에서 가장 대표적인 서적이 마키아벨리 군주론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마키아벨리 뭐 군주론 엉뚱하게 알려져 있어서 그런데 사실 그 내용은 뭐냐면 백성들은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백성이죠 표현. 국민들은 다 준비되어 있다. 준비되어 있지 않은 건 정치 지도자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거기서 이게 군주론에서 뭔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군주는 변화를 원하는 군주, 새롭게 국가를 만들기를 원하는 군주, 새롭게 세우는 국가를 원하는 군주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버지로부터 국가를 물려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런 거 물려받아서 유지 못하면 제가 저속한 변호사님 네. 그런 군주들은 무능한 군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이야기하는 군주는 새로운 군주로서 뭔가 변화를 원하고 시대를 바꾸길 원하는 군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젊은 정치인이라고 했을 때 뭔가 낡아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극복하는 건데 마키아벨리가 거기서 새로운 군주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이야기해 주는 게 뭐냐면 분열된
집단에게 우리가 하나라는 그 의식을 심어줘야 된다라고 네. 하면서 우리의 집단 의식을 형성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네. 그러니까 우리가 포용, 사람들을 포용하는 방식으로 모두 우리가 하나의 집단이라는 걸 알려주는 게 정치가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나오는 새로운 시대의 철학은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분열되어 있는 이 세계에서 뭔가 통합할 수 있고 뭔가 같은 걸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을 주는 것. 그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2019년에 영국 총선에서 가장 최연소로 당선된 하원 의원이 이 나디아 위톰이라고 하는 노동당의 23살이더라고요. 23살의 네. 정치인인데 이 정치인이 갖고 나온 그 정책을 보니까 기후위기 대응 네. 그리고 긴축 재정 반대 그러니까 소위 말해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쓰는 거에 찬성하는 거죠. 네, 네. 네, 반대. 그리고 이민자 혐오 반대. 네. 이런 이슈들을 들고 나와서 소위 말해서 우리가 분열된 어떤 그런 세계에서의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같이 협력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일을 정책으로 들고 나온 예,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좀 이렇게 뭐 집단을 서로 갈라쳐서 사람들을 동원하는 어떤 그런 정신이 아니라 집단을 어떤 하나의 이슈에 모아서 같이 그 일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젊은 정치인으로. 그 망곤 박사의 얘기에 그 어떤 굉장히 중요한 것 하나를 좀 깨달아야 될 게 정치를 얘기할 때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어떤 사회를 만들어갈지에 관한 비전을 얘기하는 것이냐 아니면 누가 권력을 잡을 것이냐를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데 네. 상당히 많은 경우에 있어서 권력의 향방에 대해서 많이들 초점을 맞추고 그 권력을 잡고자 하는 사람이 그 권력을 잡은 그 권력으로 뭘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관심을 덜 기우는 경향이 그건 좀 있어. 뒷전이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언론에서도 늘 그렇잖아요. 선거 때마다 정책은 안 보이고 인물만 따진다. 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또 능력주의 이런 데로 또 돌아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보여주는 명나라 13대 황제가 만력자라는 황제가 있었어요. 네. 이 사람이 명나라에서도 가장 오랫동안 나라를 다스렸던 황제인데 어떤 이유에선가 10대 후반에 통치를 손을 놓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네. 재위 기간 40년 가까이에 아무 일도 하질 않아요. 그리고 그냥 결제도 안 해줘요. 그래서 명나라에서는 이 명나라 역사가들은 명나라가 망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라는 이 그렇게 원인을 꼽는데 제가 이 사람을 떠올린 이유가 지도자라는 사람에게 의존한다는 것이 얼마만큼이나 큰 문제인가. 서양의 어떤 학자 같은 경우는 이 만력제의 어떻게 보면은 그 등장과 몰락 이후로 중국 문명, 동양계, 아시아가 그 이로부터 500년 동안 서양에 밀려났다는 분석까지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도자라는 사람에게 의존한다는 것, 아까 말씀드린 그 사람이 권력을 주고 뭘 하는가 보다 그냥 누가 권력을 잡는가에 초점을 맞추면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지도자에 대해서 갖는 생각, 국민이 갖는 생각도 좀 바뀌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당연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사실 민주정치가 어떻게 보면 데모스의 정치라고 부르는데 또 한편에서 좀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이게 자꾸 우리들이 주인이라고 외치면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는 사람을 기다리는 구원자주의가 있다는 의견이 있거든요. 언론에서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철인이 나타나서 우리를 끌고 가기를 바라줘요. 그래야 정치가지, 그래야 지도자지 그렇게 위험하다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예, 그러면 그게 진짜 위험한 거거든요. 늘 우리를 끌고 가주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사실 이게 우리가 주인이라고 말하는 이거 자체가 되게 모순된 행위거든요. 네. 그렇다면 진짜 지도자와 우리가 협력하는 관계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늘 우리를 이끌어주고 앞서서 우리를 구원해주는 사람들을 바란다. 만약에 우리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정치를 바라본다 그런다면 우리가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다. 구원은 없잖아요. 휴거가 어떻게 있어요. 있을 수가 없죠. 네. 그러면요 역사 속에서 이런 젊은 지도자한테는 어떤 철학을 배울 수 있겠다. 역사 속의 젊은 지도자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게 사실 이렇게 준비해온 지도자가 한 명 있는데요. 네. 올로프 팔메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이게 스웨덴 총리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제가 학자들 사이에서 유명한가 봐요. 이분이 왜 유명하냐면 사실 이분이 한 업적도 대단하긴 한데 이분이 수상을 하다가 암살을 당했거든요.
그래요? 예. 그런데 암살을 당했는데 30년 넘게 범인을 못 잡았었어요. 그래요? 지금도 범인을 이제 못, 제대로 된 범인을 모른다 그러는데요. 근데 이분이 1969년에 42세의 스웨덴 총리에 올랐는데 네. 그 당시로는 상당히 이제 젊은 나이에 그렇죠. 이제, 예, 네. 총리가 되었던 분입니다. 근데 제가 이게 이분이 권력을 잡는 과정 속에서도 이 권력 승계가 정말 아름답게 일어났는데 당시의 수상이었던 이제 올란데르 사민당 총리가 이 선거를 승리로 이끌고 내가 이제 67세가 되었으니 이제 정치계에서 은퇴해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42살 되는 이 총리에게 이 팔메 총리에게 이 정권을 넘겨주고 이제 은퇴를 해버리거든요. 선거를 이기고 예 선거를 이기고 멋있게 권력을 물려주고 네. 나갑니다. 네. 그 판을 쫙 깔아주고 나갔던 거죠. 네. 이제 뭐 대승리를 거두면서 나가면서 권력을 물려주고 나갔는데요. 그래서 이걸 받았던 팔메 총리가 그 지금의 사실은 스웨덴의 모습을 다 만들었어요. 예. 이 지금 이게 그 기본적으로 원래 스웨덴이 왕정 국가였는데 이때 의회 민주주의 국가로 헌법을 개정했고요. 네. 그래서 왕정의 잔재도 다 없애버리고 의원의 의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그 양원제에서 당원제로 그 단원제로 넘어가고 그리고 다당제도 확립하고 고용 보장, 실업급여, 병가 수당, 노동조합 권한 확대 정책을 다 그때 갈았네요. 예, 예. 바이킹도 처단하고 예. 그리고 공공주택도 100만 원으로 공급했대요. 아, 그 사람이. 예. 예. 그리고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급 부모 휴가제 이런 것도 이 사람이 다 도입했고요. 예. 여성 장관 비중을 30%로 늘리고 혁명가였네요. 예. 예. 그리고 대학 등록금 폐지시키고 교육제도 다 정비하고요. 공공의료 강화하고 공공치과보험 도입하고 공공어린이집 확대하고 아동수당 확대하고 지자체 보육시설 만들고 아동학대 방지 위한 권리위원회를 만들어서 대책을 마련하고 체벌금지법도 이 사람이 만들었고요. 장애인 복지, 노인 복지 이때 다 지금 수준으로 강화되고 1960년 예, 예. 평생 교육, 노동자 규모 교육 지원 늘리고요. 그다음에 또 상속세, 금융 소득세 높이고 그리고 화석 에너지 비용 줄이고 다문화주의 채택하고 망명한 사람, 이민한 사람 적극 수용하고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이때 나이와 지위에 상관없이 너라고 부르는 호칭 개혁을 주도했답니다. 아, 네. 그래서 스웨덴에서는 지금요 상대를 지칭할 때 직위를 부르지 않고 너라고 부른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너 언제까지 할 거야, 너? 예, 자, 네, 그런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이런 정책을 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계속 보니까 보면요 사람들을 포용하고 약자들을 포용하는 방식으로 네. 계속 이렇게 이 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관성을 딱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이 시스템을 다 보면 이게 사람들을 구분해서 갈라치는 게 아니라 모든 서비스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지향하는 어떤 정치 지도자의 모습 그러니까 뭔가 집단을 서로 갈라치는 게 아니라 우리 집단 내에서의 공통점과 우리가 같이 쓸 수 있는 정치 시스템과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하나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철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오늘 제가 이런 이분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그 질문 아닌 의문이 예. 그 스웨덴의 의회 민주주의가 강화됐다라는 부분은 사실 내각제 였던 거고요. 그러니까 내각제에서 총리는 혼자 하는 지도자는 아니거든요. 네. 그쵸, 예. 사실은 그게 이제 어찌 보면 우리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약간 왕의 의미가 더 강한 거고 내각제에서는 집단 지도 체제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을까. 그 당도 예, 대단합니다. 예, 그걸 해낸 당이 사실은 네. 당이 정당이 국민들의 뜻을 받들었던 거니까 이게 가능했던 것이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그걸 돌리는 건 전 위험하다고 봅니다. 한 사람한테 의존하기엔 젊은이한테 의존하기엔 플라톤도 그랬고요.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랬죠. 정치는 젊은이가 하기에는 너무 고도의 기술 아니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뭐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암과 지식이 없으면 정치를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네. 이 뭐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젊은이들의 그 격정을 걱정했어요. 이게 말이 젊은이들은 쉽게 흥분하고 네. 이제 거기다가 이제 정치라는 기술이 경제학과 뭐 세상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식이 축적이 된 상태에서야 그런 정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실제 플라톤 보면 플라톤은 나이 30에 그러니까 그 나이 20살인가 예 그때부터 이제 수학 천문학 뭐 이런 것들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이 서른이 되면 그때부터 진리를 파악하는 뭐 이 변론술을 배우고 35살부터는 진짜 정치 세계에 들어가서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배우는 기간만 15년이 필요하다 그러거든요. 아, 그래요? 그리고 50세부터야 이제 지도자로 나설 수 있다. 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그 보면 이제 과거에는 전통적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뭐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이런 사람들은 정치는 어느 정도 연륜이 있는 지혜를 갖춘 사람이 하는 거다. 그리고 어느 정도 지식이 축적되어 있어야 되고 세상을 알아야 돼서 아는 거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근데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정치에 언제 입문하는가가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서양의 정치를 보면 30대 지금 정치 지도자를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 정치인들이 그냥 30살이 30, 30대가 아니라 되게 나이로 보면 30대로 보이는데 벌써 10대 초반부터 정당 정치를 시작했던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정치 경력으로만 보면 15년, 20년 되는 그런 어떤 많은 정치 경력을 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젊은 정치인들이 많이 나타나게 하는 문화로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어릴 때부터 이런 정당 정치가 활성화되고 정당 정치 속에서 우리가 이것들 크는 것들을 장려하는 그런 문화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릴 때 뭐 정당하면 아 어릴 때부터 싹수가 노랗다는 정치 이런 거 보면 또 뭐라고 하죠 어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네. 그런 문화가 바뀌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철학의 맛 오늘의 시간 벌써 마침표를 찍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정치권에 불어온 젊은 바람 젊은 지도자 얘기 했습니다. 오늘 철학의 맛을 정리할 결정적 한마디 듣겠습니다. 망건 박사님. 예. 이게 그 영국의 보수당 총리였던 벤자민 디즈레일리가 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모든 위대한 일은 젊음이 해왔다. 양지열 변호사님. 저는 이제 정치 의미 자체를 좀 다르게 접근할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지도자는 지도하지 않는 지도자다. 그래요? 멋있다. 이건 제 말입니다, 그냥. 네, 멋있다. 아 참, 일본 정부가 그 지도를 좀 바꿔야 될 텐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철학의 맛 김만권 박사, 양지열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5시 5분 주진우 라이브로 다시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